시간이 지나도 처음이 선명한 사람이 있어요. 했던 거예요? 딱 새벽 저희가 요즘 이상한 일 천지야. 모르던 사람들이 쓱 들어오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파고들듯이. 원래 그렇게 사람을 빤히 봐요. 난 지수의 반의 반만 있으면 돼. 누구세요?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습니다. 사회에 귀감이 되며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이 실장님 수고하세요. 내 꿈은 비싸다. 가끔 졸라 토나오거든요. 내 손냄새가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쉬어지니까. 내 핸드폰 찾으려면 뭐까지 할 수 있어? 너 원하는 게 뭔데 도대체? 다시 모으면 되잖아. 네 사업으로. 너 그러다 죽어. 이거 아무나 안 주는 술이다. 36번 고객님. 얘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안 다친 특이 체질 같네. 그럼 그 고민 해결이요. 체질 개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요. 저 분명히 포차로 들어왔는데? 찾았다. 끈끈이. 끈끈이 끈끈이. 이모님, 사람들 한 풀어주는 실령님이라면서요. 저도 좀 살려주세요. 저한테.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 그랬어. 난 귀신이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잡았어! 설마 나 지금 사람 됐어? 49일 안에 네가 원래 자리를 찾으면 영원히 그대로 살 수 있어. 왜 그래요? 못 볼 것 본 사람처럼. 이게 말이 돼? 말이 됐지. 됐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난? 놀라지 마. 유리가 살아 들어왔어. 복수는 당한 놈들이나 하는 거야. 이제야 제대로 보이네. 원하는 게 뭐냐? 뭘 위해서 이딴 짓거리를 저지르는 거야? 처음 살인을 하고 나니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쾌감이랄까. 당한 만큼 되돌려줘야지. 지금부터 난 내 방식대로 잡는다. 이렇게 다섯 명이 제일 친한 친구들? 네, 동기예요. 여차저차해서 친해졌어요. 우리 요즘 엄청 쿨하다. 이런 얘기들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어른 같아. 그럼 마흔인데. 뭐야 너? 야. 엄마 환장 파티 진짜. 나이 마흔으로 싸우고 싶냐?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야! 난 이사장이야! 돌팔이야, 돌팔! 아유, 답답이 진짜. 하루 참 길다. 여기서 빨리 타! 여기서! 빨려! 야, 야! 아, 잠깐만. 나 좋아하면 안 된다. 고집이고 객기일 뿐이야. 대단하다. 이태원 클라. 단밤 퇴사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러 왜? 사랑해. 사랑한다고. 삐져서 그만둔다는 건데? 욕심내면서 살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투자를 받아서 일을 벌리는 건 좀 급해. 장관은 대체 언제 따라잡을 건데? 이서야. 한 번이라도 이서를 여자로 본 적 있어요.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냐고. 곧 좋아질 거예요, 모든 게. 미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미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괴물? 그 사람은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잊어라,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당신이 죽였어요? 아님 죽이러 왔나?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내가 준 유일한 단서야. 우리 싸우지 말고 내 얘기하자요. 네가 속한 세상으로 돌아가. 어둠에 길들여진 인간은 인간도 멋도 아닌 존재가 된다. 너 피아노 치니? 언니도 피아노 치던 여자야. 그만해, 귀신 같아. 혹시 이성훈의 자녀와? 넘어져서 다쳤어요? 머리가 가려워서요. 이건 하숙생이 아니라 기생충이지. 아줌마! 기생충아!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냥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하지마, 체할 것 같아. 어디가? 돈 벌러 가야지, 네 보증서 있는데. 얼른 가, 가서 돈 많이 벌어와. 참 당당하단 말이야. 난 세상의 선한 힘을 믿어. 지키고 싶은 걸 지키면서 할 거야. 난 오늘도 너에 대한 덕심으로 하루를 버틴다. 너도 잘 버티고 있지? 너 입영 통지서 나왔다며. 혜우랑 너랑 같다고 생각해. 나한텐 시간이 별로 없어. 망하기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잘 되게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어. 우리 아들 최고. 내가 이래서 할아버지 사랑한다니까. 잘하고 있어. 지금을 기록하고 싶어. 지금 네 처지가 어떤지 빤히 보이네. 고마워, 다른 선택을 보여줘서. 시간이랑 장소 줘봐. 부산이랑 같이 갈게. 근데 진짜 황당하겠지만 얘네 다 뭐예요? 현재 속에 남도사인 척 해줘요. 어떡하지 당신? 지면 아빠를 선택해서 징계돼. 우리가 성공을 해야 달미가 실망을 안 하거든. 걱정 마세요. 전 한 번도 제 선택에 후회한 적 없으니까.